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논의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회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반도체 공급망 회복 CEO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초청 명단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블룸버그 통신이 진아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업체 등의 화상회의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동 날짜는 오는 20일이며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인텔, TSMC, 구글, 아마존, GM 등이 초청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리먼도 장관은 초청장에서 반도체와 공급망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 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며 반도체의 공급업체와 소비자를 한데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아시아 1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평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제노동기구 등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중국 베트남보다 높고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인도, 대만보다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 전략에 따라 2018년과 19년 2년 연속 10% 이상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통합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대전환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협동자 조합이지만 기재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시각과 지원 수단이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중기부 내에 협동조합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밖에 우선 출자제 신설 등 협동조합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R&D, 디자인, 조달, 마케팅 등 업무별 협동조합의 필요성, 실무 인력 교육과 판로 확대 등의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롯데쇼핑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3조 8,8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8% 감소했고 순손실은 406억 원으로 적자폭이 축소됐습니다. 롯데리츠가 일부 백화점과 아울렛, 마트 점포를 자산으로 추가 편입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400억 원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1,050억 원으로 101.5% 증가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소비 심리 회복 속에서 해외 명품, 생활과전, 패션 상품군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백화점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반면 마트 등 할인점은 H&B 스토어인 롭스 사업부의 흡수 통합이 실적에 반영됐고 이에 따라 할인점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93.4%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